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뭘까? 상하이 타워, 롯데월드 타워, 세계무역센터, 노노,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해. 지상층수 163층,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지? 근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저거 꼭대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설 상식. 3분이면 나도 건설 박사.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초고층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볼게. 우리나라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은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해. 건물을 구성하는 주원료는 콘크리트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그냥 콘크리트를 쓰면 되겠어? 콘크리트 중에서도 짱을 데려와야겠지?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의 짱을 초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불러. 아까 말했던 부르즈 칼리파의 경우 80메가파스칼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1제곱센티미터당 무려 800kg을 견디는 엄청난 힘이라고 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보다 2.5배를 더 견디는 슈퍼콘크리트까지 개발되었다는 점이지. 그 슈퍼콘크리트 기술 특허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단단한 콘크리트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기냐고? 이제부터 답을 해줄게. 음료를 먹다가 빨대에 이물질이나 꾸덕한 음료수가 낀 경험은 다들 있을 거야. 이때 빨대를 후후하고 세게 불어주면 빨대가 뻥 뚫리게 되겠지? 이처럼 콘크리트 배관의 아래에서 위를 향해 엄청난 압력을 뻥하고 쏴주면 콘크리트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게 돼. 이를 고압 압송 펌프 기술이라고 불러. 이 기술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압송 장비로 운반해서 약 3m 간격으로 이어진 압송관을 통해 엄청난 고압 펌프로 쏘아 올리고 맨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콘크리트 분배기와 같은 타설 장비들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쌓아주면 완성!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짓냐고? 한번 쏘아 올리면 무려 600m 정도의 높이로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진 않아. 콘크리트는 생산 후 90분 이내에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압송 기술이 현장에선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 오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리는 초고층 건물, 그 꼭대기에서 대체 어떻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지 알아봤어. 정말 몇십 년 뒤에는 초고층 건물의 꼭대기가 별에 닿는 거 아냐? 한번 기술의 발전을 다 같이 지켜보자고.